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카메라하고 뭐다 세팅을 해놨어요. 뭐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작업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맵에 관련돼서 재질하고 뭐 이런 거좀 잠깐 보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V-Ray로 안 하고 시간이 걸려요. V-Ray로 하면. 그래서 기본 우리 맥스에 있는 카메라하고 조명으로만 간단히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일단 잠깐 요거 카메라 해 놓은 거 여기 이쪽에 이제 Shift Q로 렌더링 한번 걸어 볼게요. 금방 되니까요. 그러면 금방이라도 조금 데이터가 좀 무거워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질을 입혔느냐? 뭐 이게 한 방에 끝났느냐? 예, 절대 아니겠죠. 재질이. 자, 그래서 그 재질 맞는 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맵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다 때려놨어요, 제가. 자, 보시면 맵이 꽤 많죠. 예, 근데 여기서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 제가 볼때 이것까지 다 필요 없더라고. 다 연습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맵은 역시 얘가 되겠죠. 컬러스라고 되어 있는 맵. 이게 주 맵입니다. 예, 그래서 이주 색상 맵이 얘예요. 그래서 잠깐 확인 한번 해보면 이거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주 맵의 크기가. 이 크기가 클수록 고화질이냐? 그러니까 디테일한 그 예를 들면 HD급 이상의 뭐 HD가 됐든 어쨌든 그런 재질감의 퀄리티가 나오게 되고요. 이 맵이 작으면 작을수록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모바일이나 아니면 이런 작은 게임들은 캐주얼하는 건 이게 퀄리티가 작고 그 다음에 고퀄리티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퀄리티가 크면서 크겠죠. 사이즈가 더 디테일하고. 근데 이 정도 퀄리티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겁니다. 그죠? 예, 나쁜 건 아닌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걸 포토샵에서 잠깐 한번 저희가 한번 열어볼게요. 어차피 맵은 포토샵을 무조건 한번 건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랬잖아. 포토샵은 우리가 막판에 꼭 써야 될주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맵은 바디페인트와 포토샵이 연결해서 써요. 예, 그러니까 포토샵을 안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쓸 때도 마찬가지야. 다 포토샵은 무조건 건드려야 되니까. 자, 포토샵은 그냥 옆에다 깔고 가시면 될것 같아.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포토샵에서 열어봤어요. 사실 뭐 이거의 마무리는 포토샵에서 했겠죠. 뭐딱 만드는 건뭐 바디페인트를 써든 아니면 다른 기타 프로그램 쓰든 썼다가 최종 마무리는 거의 포토샵에서 한번 거칩니다. 우리 엔드 쓸 때도 뭐 포토샵을 껴서 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네, 2048. 예. 자, 맵을 만들 때 사이즈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맵을 어떻게 크기를 잡을지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뭐 혼자 뭐 1024에 768로 만든다든가, 뭐 800에 600 만든다든가 이러면 얘기가 좀 틀려지잖아.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얘네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준이 있죠. 예, 얘는 지금 2048이에요. 예, 이걸 좀 작게 들어가면 1024. 예전에,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거는 1024 정도. 그죠? 예, 1024, 뭐, 조금 더 퀄리티 좋으면 2048까지도 하는데, 이게 사실 2048은 약간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완전 고퀄리티는 아니죠. 예. 우리가 보통, 1024가, 보통 1024에, 얼마죠? 1024에, 아니야, 1280이구나. 죄송. 1280에 1024 정도가 뭐냐면 얘가 HD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D급, HD 일반적으로 그래서 풀 HD라고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거는 해상도 1920부터 시작돼요. 1920. 예, 풀 HD. 그러니까 그냥 HD하고 풀 HD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HD는 보통 해상도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280 정도로 시작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 풀자가 붙어 있는 거는 풀 HD는 1920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풀 HD 다음에 나오는 요즘 나오는 기준들을 예, 장난 아니죠. 1920에 두배 크기인 아마 이거 될걸? 2048 되나? 이 정도 될 거야. 2048 정도. 이게 2K야. 여러분 알고 있는 2K가 바로 2048입니다. 맞잖아. 1920에 두 배면 2048 아닌가? 잠깐만, 내가 산수가 안 되는데. 잠깐만. 자, 그러니까.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크기는 그닥 작은 크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HD급보다도 약간 더 큰, 그죠? 1280보다 훨씬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아까 렌더링 걸 때 쫙 뜨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기본 렌더링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시간이 좀 걸리잖아. 왜? 예, 이거 맵이 크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러나 퀄리티는 대신 좋죠. 예, 그래서 요 정도의 퀄리티의 맵 크기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면 상당히 고퀄 개념의 게임 정도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 정도 상태로 만든다면, 그죠? 이 정도 상태로 만든 건 고퀄 게임이에요. 저 모바일 게임에는 이거 이 정도의 맵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콘솔에 뭐 요즘 나오는 좀 고퀄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PC 게임 중에서도 고퀄 게임, 그죠? 예, 해상도를 좀 높인 예, 그런 게임 정도의 쓸 예, 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안에 이 질감 처리라든가 아 고생 많이 했겠죠. 어 역시 예, 대단한 수준입니다. 뭐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한 맵이니까 뭐 당연하긴 했지만 뭐 아니 뭐 극강까지는 아니지만 어우 엄청 뭐 대단한 아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근데 이게 이전에 사실은 이거를 다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다 이거를 뭐 했어요? UV로 핀 거예요. 난 이거 작업이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걸 다 UV로 핀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UV도 나중에 우리가 좀 연습하겠지만 아 UV 연습할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다. 얘가 지금 한 덩어리잖아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라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다 UV도 제가 약간 연결을 해놓긴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쫙 보면 아까 그 UV가 여기 쫙 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나라. 이거 봐. 쫙 뜨잖아. 그죠? 이 UV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제가 컬러를 없애서 보면 아 컬러 없애니까 더 안 보이는구나. 알파로 제가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되어 있는 걸 이게 엄청 많은 거를 쫙쫙 펴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다 분리시킨 거야 이게 한 요 화면에다가. 그러니까 이 작업도 아마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아 그래서 요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UV 피는 과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화면에 이렇게 최대한 쫙쫙 필 것인가, 그죠? 이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그냥 쉽게 안 펴집니다. 그래서 이 UV 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맥스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할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일단 한번은 제가 한번 해보겠지만 아니 뭐 몇 번 하긴 했었죠. 지브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몇 번 하긴 했는데 이제 좀 자세히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UV 피는 과정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UV를 피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다. 어느 강좌를 보건 어느 사람을 보든 다 틀려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건 이 화면에 적절하게 어떻게 잘 펴서 집어넣을 거냐 효율적으로 그게 관건이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공간에다가 일일이 좀 이렇게 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직선 특히 모바일 게임이라든 이런 거 할 때 여기 이 선들 있죠. 요 경계라인 선들을 좀 이렇게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중에 이제 실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게임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팀장급이나 그 디렉터 그 뭐 팀장이 되겠지 주임이나 하여튼 그 친구들에게 요 특히 이제 자기네들 게임 나름대로의 어떤 요 간격들이 있어요. UV와 UV 요 사이 간격. 일정한 간격인데 이게 너무 붙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당연하겠죠. 붙으면 그게 이게 색깔이 혼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꼭 물어보고 얼마 정도를 떨어뜨려야 될지를 항상 물어보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 그럼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겠다. 갑자기 회사 들어갔는데 UV 펴가지고 저 해야 되는 이거 뭐 지맘대로 막 했다가 저게 너는 어떻게 배웠니? 이러면 나만 욕먹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UV 피는 과정에 요 간격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실제로 들어가면. 네, 이제 그것도 일단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일단,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단 우선 오늘은 UV 피는 게 아니라 맵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건 일단, 이런 맵을 갖다가 UV를 핀 상태에서 뭐, 그 다음은 이제 10분 실력들을 발휘하셔서 거기에 이제 이제 채색을 해 나가고 이제 최대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이 상태로 놓고 펴 가지고 그냥 손으로 맵을 저기 뭐냐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바디 페인트나 아니면 다른 기타 프레임들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지브릿이나 이런 거를 해서 갖고 가서 3D로 해서 렌더링 아니 저기 이 뭐야 색칠을 할 거지.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효율적으로 할지를 또 여러분들이 네,
생각을 해보셔서 이제 더 저하고 같이 몇 가지 방법들을 좀 해보면서 어떤 게 좀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게 이제 주 칼라 맵이 되고요. 자, 이제 주 칼라 맵 다음에 이게 이제 디퓨즈 칼라가 됩니다. 자, 지금 요 설명한 거에 대한 맵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보통 우리 맥스에서 맵은 다른 거 없고요. 무조건 M 혹은 이거. 자, 머티리얼 에디터. 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맵이 다 끝납니다. 예, 얘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때 제가 한번 쫙 설명했잖아요, 이거. 그죠? 전 시간에. 제가 이미 여기다 다 해 놓긴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죠? 디퓨즈 칼라 맵에 해당되는 부분이 방금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용어도 좀 잘 보세요. 왜냐면 용어가 다 틀려. 다 틀립니다. 서브스펜트 들어가면 이렇게 안 나와요. 또 이 뭐예요? 용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건지, 그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맥스에서는 디퓨즈 칼라라는 용어를 쓰지. 뭐 여기서 무슨 뭐 노멀 칼라니 뭐 무슨 뭐 어벤든 뭐 칼라니 뭐 여러 가지 뭐 알비도니 뭐 이런 용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없기 때문에 아 맥스에서는 전체 큰 기본 색상의 컬러 텍스처 맵이 디퓨즈 칼라 맵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그죠? 예, 용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딱 클릭해 보시면 제가 넣어놨지만 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봐야 돼. 연습 좀 해봐야겠다 이거. 지금 이게 맵핑을 갖다가 특히 맥스에서 컴포지트로 해가지고 두 개를 레이어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맵핑 처리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는 해봐야 되겠다. 자, 일단 이거 방법만 제가 대충 이제 설명만 하고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이걸 만들어 볼게요. 이건 지금 맵을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하려면 이것도 지금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뭐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맵 디퓨즈 컬러 아까 거기 맵에다가 뭘 섞었냐면 요 맵을 섞은 거야. 요거 요 맵. 요 맵은 그때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맵일 거야. 그 알파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마스크. 그죠? 마스크 맵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스킨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요걸 아예 처음부터 UV를 빼면서 이걸 뭐 포토샵에서 해도 되고 다른 거는 다 냅두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토샵 개념에 마스크 개념이 들어가면서 알파 채널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제가 채널을 설명드렸죠? 그리고 알파 채널을 설명드렸잖아. 바로 딱 그 개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요즘 모든 서브스펜트라든가 각종 맵은 이 알파 채널에 관련된 걸로 전부 다 거의 적용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건 적용시키고 어떤 건 적용시키지 않을 거냐를 뭘로 구분해요? 바로 여기. 이 검정색과 흰색. 요거의 농도로 표현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UV에서 여기 뺀 거잖아. 자, 이제 잠깐 좀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어차피 사이즈 똑같아요. 이거 이쪽으로 제가 옮겨볼게요. 아, 얘가 사이즈가 더 크다. 왜냐면 얘는 그 텍스처 컬러라 얘 두 배로 만들었구나. 그럼 어쨌든 뭐 두 배로 하면 얘는 두 배로 할 필요가 없지. 그치? 얘는 뭐 크게 필요가 없잖아. 얘는 텍스처 질감이니까 크고 이 검정색 흰색은 구분만 하면 되니까 질감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작게 만든 건데 어쨌든 딱 두 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얘 겹쳐볼게. 제가 이렇게 여기 제가 이제 멀티플라이 해볼게. 다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어디에 딱 들어맞아요? 피부 질감. 보이죠? 딱 피부 질감만 알파 채널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걔만 딱 적용하게 만든 거야. 나머지는 적용시키지 마라. 어디에만? 피부 질감에 해당되는 거에만 적용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우리 맥스에서 아까 지금 두 개의 채널을 쓰면서 자, 두 개 채널 썼죠, 제가. 아, 사실 원래 됐던 걸 제가 좀 뭐 해본 거예요. 왜 두 개 채널 썼냐면 자, 여기 중에 특히 피부 질감에만 이 질감을 더 섞어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기존에는 질감이 매끈매끈하잖아. 아니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매끈매끈하잖아. 여기 지금 피부 질감에 봐. 여기 아까처럼 전박이처럼 안 생겼죠? 그 전박이 제가 집어넣은 거야, 그냥 제가. 그러니까 전박이 없잖아. 피부가 깨끗하잖아. 깨끗한데 제가 실제 렌더링 걸었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전박이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전박이처럼 나왔잖아 이렇게. 이 전박이가 어딨냐고 이게. 그죠? 이 전박이는 알파 채널로 제가
두 개를 섞은 거야. 그러니까 요게 점박이에요. 요게 점박이. 요 피부 질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질감에 자 표피에다가 다시 한번 이 트롤에만 점박이 질감을 끼워 넣은 거지. 이렇게 혼합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질감은 그대로 가고 얘만 질감을 좀 더 추가한 거죠. 예,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나머지는 이 질감을 추가하면 안 되는데 피부에만 해야 되잖아. 그죠? 왜 다른 거에 옷이나 뭐 다른 가방이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파, 그죠? 알파 마스크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 넣는 겁니다. 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일단 설명 이렇게 제가 하고 일단 간단히 끼워 넣는 방법은 이따가 저희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디퓨즈 컬러가 얘가 좀 신경 써서 이제 두 개 채널이 하나가 돼서 됐던 거, 예, 이제 그거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스페큘라 레벨은 잠깐 보시면 요 지금 스페큘라라고 제이피처럼 써있죠. 이거 하나예요. 딱 하나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페큘라 맵을 잠깐 좀 볼게요. 스페큘라 맵은 아마 제가 한게 여기 있네. 요겁니다. 이거죠. 자, 똑같아요. 똑같은 컬러 맵에서 요거죠. 아까 아이러니 가라 요거고요. 자, 요거 맵에서 스파클라 맵이 뽑아진 겁니다. 사실 할 때부터 이제 하거든요. 그럼 이 스파클라 맵은 가만히 보면 색상은 없어요. 색상 없죠. 여기 어디 색상 있습니까? 얘는 단지 뭐가 있어요? 밝고 어둠에 대한 명암들만 있는데, 근데 이 명암에 해당되는 거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자, 가만히 보시면, 자, 이것도 제가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컬러에다가 얹혀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멀티플라이로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밝게 보이는 게 뭡니까? 예, 요 딱 보이죠? 제일 밝게 보이는 걸 보시면 돼. 자, 그걸 위주로 해서 점점, 그러니까 밝은 영역들을 구분해 낸 겁니까? 밝은 영역들. 그 다음에 덜 밝은 영역들을 구분해 낸 게 요 스파클라 채널이에요. 맵이에요. 그래서 밝고 덜 밝은 영역을 그러니까 더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자 재질감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때 우리 그 명암을 조절할 때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 있잖아. 그죠? 그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 좀 더 재질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맵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퀄리 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고 밝은 걸 좀 더 밝게 처리하고 어두운 건 더 어둡게 처리하고 또 거기다 또 질감도 처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걸 따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스파클라 맵으로 구분을 해내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또 좀 더 고퀄리로 한다면 뭐 서브스펜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스페큘라 영역만 다시 또 질감을 PBR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뭐 이런 방식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을 해난다는 얘기죠. 근데 맥스에서는 여기 이걸로 다 끝내죠. 그래서 그 밝은 쪽의 영역을 갖다 뭐라 하느냐 스페큘라 맵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면 서브스페인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PBR 쪽으로 들어가면 스페큘라라고 되어 있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요거죠. 예. AO. AO 그 줄여 가지고 AO 맵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오큘러스인가? 아니 잠깐만 제가 요 하도 영어 이름이 길어.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맥스에서 아까 그 맵에 관련된 것 중에서 스페큘라 맵은 발음도 안 되네. 자, 이 밝은 쪽에 관련된 영역을 좀 따로 구분해서 관리해주는 그러한 맵이 되겠다. 자, 뭐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이제 글루신에서 이제 좀 더 빛받는 부분에 대한 맵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만든 게 여기 글루신에서 보시면 나오는 글로스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맵이 되고요. 자, 이 글로스 맵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개중 중에서도 많이 좀 빛이 나는 확인을 좀 해보면 요거죠. 이렇게 빛나는 부분 이렇게 완전히 빛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강조해서 나온 게 글로스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반사가 많이 좀 심하거나 굴절이 많이 되는 그런 쪽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색깔을 밝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따로 빼주는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좀 약간 뭐 곁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좀 더 완전히 광선처럼 빛나는 거는 뭐 일루미전 뭐 이미시빌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알파 채널 좀 더 이용해서 거기 특별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알파 채널 굳이 여기서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범프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범프맵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뭘로 들어있냐면 노말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잠깐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안되겠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범프맵, 아 이걸 이거 참 연결할 필요가 없지. 자, 범프스는 노말스라고 되어 있는 맵이 요거죠. 요거예요, 요거. 예, 그러니까 예, 여기 보시면 요 맵입니다. 요거 노말스. 이 노말스가 바로 일반적으로 노말 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노말 맵. 예, 노말스 맵. 그 노말 맵이 여기 범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 맥스에서는 예, 맥스에서의 예, 노말스를 갖다가 범프에다 접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노말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 렌더링을 텍스처 렌더링을 걸어서 노말 맵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 노말 맵을 만드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맥스에서 해보겠는데,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을 만든 상태에서 맥스에서 그거를 렌더링 걸 때 텍스처하면서 노말 맵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 추출해낸 걸 다시 범프 맵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킨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하이 폴리곤과 노우 폴리곤에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해보겠는데, 중요한 건 고 노말 맵을 여기다 갖다 펌프에다 갖다 껴넣는다는 얘기죠. 이 펌프에다 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노말 맵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뭐 저기 인터넷이나 아니면 딴 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온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자, 노말 맵 잠깐만 좀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노말 맵을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보시면 그 튀어나온 부분, 그죠? 쉽게 얘기하면 얘가 색상을 가지고 구분을 해낸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평면의 이미지잖아요. 평면의 이미지인데, 자, 그러니까 위아래 색깔과 그 다음에 좌우 색깔이 틀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해당되는 위아래 색깔 중에 이쪽은 거의 뭐 밝은 하늘색, 이쪽은 거의 뭐 약간 뭐 붉은색 계열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는 색깔하고 이렇게 되는 색깔하고 지금 컬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밝고 어두운 그 붉은색과 파란색, 어쨌든 그런 컬러들을 이용을 해서 그 깊이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깊이의 차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이게 입체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기에.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돌출돼 있는다 그러면 얘가 뭐 예를 들면 요렇게 해서 요런 뿔이다, 그죠? 근데 요 뿔을 갖다가 옆면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럼 요렇게 생겨서 요게 요 동그라미가 예를 들면 여기 위에 모양이고 요 밑에 있는 요 모양은 얘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노말 맵은 이게 만약에 박스로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끊어지는 거는 추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약간 경사가 져야 된다. 예, 뭐 나중에 이제 그 이 노말 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강좌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요게 경사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이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있죠. 요렇게 딱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튀어나오는 거. 요렇게 일직선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음영이 이렇게 그냥 직각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 경사 차이가 안 생겨. 그러니까 요 얘는 이 경사 차이에 맵을 갖다 때려서 그 깊이 차이로 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요 경사 차이가 없으면 맵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돌출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뭐 모델링을 할 때 하이폴리곤 작업을 하면서 모델링을 만들면서 노말 맵을 축출을 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얘가 이런 위에서 봤을 때 직선 모양이 아닌 경사가 져서, 결국 옆에서 봤을 때는 경사가 진 이런 모양으로 좀 비스듬하게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요 깊이 차이를 인지하고 얘가 맵에다가 요런 그 노말 맵에 대한 색깔을 추출해낸다. 아시겠죠? 이제 그 부분들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노말 맵 만드는 건 그런 식으로 하이 폴링 작업이나 이런 걸 하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출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뭐이 누말 맵을 추출하는 또 방법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 이따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지브루시에서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브루시에서 누말 맵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 누말 맵을 추출할 때 간편하게 쓰는 방법이 아까 제가 받으라고 했던 엑스노말이에요. 그래서 그 엑스노말로 노말 맵을 좀 쉽게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맥스에서 하는 것도 하겠지만 맥스는 두 개를 렌더링을 저기 뭐야? 아니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따로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나중에 해보고 자, 뭐 책에 어차피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일단 지브리시에서 하는 걸로 간단하게 한번 엑스노말로 이 노말 맵 추출하는 거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값을 추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돌출이죠. 이렇게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나오고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모델링으로 하는 거는 너무 그 뭐예요? 부하가 많이 걸린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자, 확대를 해보면 알겠지만 뭐 들어가고 나오고 뭐 자시구에 그런 어떤 그 표현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가 뭐 어디 들어가고 여기 잘라주고 뭐 여기 뭐 그런 게 있으면 큰 덩어리밖에 없잖아. 그런데 실제로 렌더링을 걸어서 보면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보이고 막 줄기 들어 있고 막 주름져 있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해내서 앞뒤로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노말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말 맵이 만들어지면서 좀더 폴리곤은 적은데 더 디테일한 그죠? 좀더 정교한 모양에 해당되는 걸 돌출시킬 수 있다. 예, 그게 노말 맵의 정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맥스에서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노맵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기에는 여기 펌프에다 대고 이 펌프가 발굴된 뭐냐면 이게 돌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출시킬 거를 얼마만큼 돌출시킬 거냐? 그 노말맵에 해당되는 걸뭐100%다쓴 거죠. 그래서 저그 돌출 부분을 갖다 이용해서 얘를 좀 돌출시키게끔 노말맵을 이용한 게이 펌프에 해당되는 옵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제일 중요하게 보실 맵은 요거 디퓨즈 칼라 하여튼 요 맵, 그 다음에 요 펌프 맵, 그 다음에 아까 스페큘러 맵, 뭐 가끔 가다가 필요하시면 뭐 글로시니스 혹은 뭐 셀프 이미지죠. 이거는 뭐 곁다리예요. 예. 요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세 개는 거의 대부분 뽑아낸다. 아시겠죠? 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여기다가 슬롯이 비어 있잖아요.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이미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있는 거 가지고 일단 세팅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다른 거보다 아까 우리 그 디퓨즈 하는 거 있죠? 컴포지브 그거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제가 돌려서 요 지금 기본 머터리얼로 제가 바꿔볼게요. 요거 좀 비어 있잖아요 중간에. 요걸로 제가 이제 딱 다시 이제 입혔어요. 그죠? 요게 이제 어사인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쉬프트 키 눌러보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질 거라고. 아이고. 이렇게. 그죠? 완전 이제 디폴트 값으로 바뀌었죠? 그거 완전 볼품없죠? 예. 그러니까 맵이 빼면 얘는 완전히 무슨 뭐, 뭐 장난감 같아. 그죠? 예. 실제감이 하나도 안 나죠. 원래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저희가 한번 맵을 몇 가지를 중요한 것만 저희가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입혀볼게요. 자. 자,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 이건 이제 V-Ray가 아니고 맥스 기본 조기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자, 여기 제일 먼저 하는 거 디퓨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자, 요거 지금 보시면은, 얘를 이제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제가 두 개에 해당되는 맵을 섞어서 컴포지트로 했잖아요. 그걸 사용하려면 그냥 비트맵을 때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 할 때. 그러니까 비트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감을 하나만 매핑할 때 쓰는 방법이고 아까처럼 두개 이상을 섞어낼 때는 어떤 걸로 하셔야 되냐면 여기 따로 여기 그 있어요. 그게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디퓨즈에 해당되는 걸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자, M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만. 자, 그러니까 여기 디퓨즈에 보시면 나와 있는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애초에 비트맵을 선택하면 얘는 하나만 하는 거고, 요 밑에 보시면 컴포지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포지트를 클릭을 해라. 자, 그럼 컴포지트 클릭하면 최초에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맵을 하나밖에 그걸로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맵 수를 갖다가 여기서 레이어 수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레이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에도 이렇게 추가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일단 주 해당되는 걸 밑에다 깔고, 얘가 지금 포토샵의 레이어하고 똑같아. 그래서 밑에 있는 거에서 위로 쌓아 올라가는 거라고. 예, 그래서 밑에 걸 먼저 하셔야죠. 그래서 밑에 먼저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넌 해서 넌을 클릭하시면 비트맵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어디 있어 이거 드렸던 거,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연결만 하면 되니까 제가 다 드렸죠. 그래서 어디 있어 트롤 맥스에제 트롤의 맵에 이거죠. 이게 디폴트입니다. 항상 디퓨즈에서 컬러 제일 많이 컬러 들어가는 거 디테일 들어가는 거 이거. 자, 이거를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연결됐고, 얘는 이제 특별하면 안 건드려도 됩니다. 자, 뭐 타일수를 키워야 된다든가 뭐 늘려야 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거고, 지금 뭐 그냥 맞췄으니까 UV를 맞춰놨을 때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아, 쏘리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참, 이거는 알파맵 쓸 때 쓰는 거고. 아이 죄송. 차도 많아가지고 헷갈렸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마스크 처리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여기서 하셔야 돼요. 예, 얘가 지금 네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쪽 옆에, 실제는 왼쪽에서 집어넣어야 돼. 헷갈렸어.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 얘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실제 표현되는 컬러, 아까 했던 디퓨즈 컬러에 해당되는 컬러 맵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마스크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일부 보이고 말고 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마스크 채널이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네, 여기서는 이거 안 쓰고 대신 요 위에다가 쓸 거라는 얘기예요. 자, 위에다가는 기존에 있던 거를 써서 만들 거예요. 그냥 새로 뭐 우리가 지금 아까처럼 맵을 연결한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질감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뭐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이것도 다 지금 여기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거를 하나 선택하면, 그때 이걸 썼나? 세큘로? 하여튼 뭐 이걸 해볼게요. 셀룰로라는 걸 내가 한번 찍었어. 그럼 얘도 이게 하나의 패턴의 일종이니까 질감에. 그럼 얘 찍으면 이런 식으로 찍찍찍 되는 뭐 이런 게 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세팅으로 놓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Go to Fairlight 요거. 그래야 이제 원래 있던 게 보이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이런 처리가 됐죠? 너무 이게 징그러울래나?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하여튼 이 질감 처리에 대한 맵핑을 하는데, 이걸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표피에만, 그죠? 스킨에만 집어넣을 거니까 옆에다 마스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얘를 넌을 누르고 다시 비트맵 들어가서 여기 아까 마스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토치샵에서 다른 건 다 검정색이고 표피에 해당되는, 스킨에 해당되는 것만, 트롤의 스킨에 해당되는 것만 흰색으로 놓은 거, 요거 스킨 마스크라고 되는 거. 예,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페어런트로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질감 처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표피, 그 스킨, 트롤의 피부에만 들어가고 점박이가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섞이는 거지. 포토샵이니까 당연히 섞이겠죠, 얘가. 예, 그래서 이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섞이는 형식을 정해줘야 됩니다. 정해줘야죠. 이걸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질감이 안 보이고 얘만 보여. 이렇게 웃기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블렌딩 해야지. 그 블렌딩 하는 방법이 여기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 블렌딩 하는 건 포샵에 했던 블렌딩 방법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오버레이 같은 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오버레이로 해볼게요. 오버레이. 이 오버레이가 뭐예요? 밑에 있는 색상은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얘는 섞이고, 그죠? 질감 모양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버레이를 만들어버린다. 그러나서 이제 오파시티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포토샵에 있던 개념이 그대로 들어간 거니까 포토샵을 좀 했던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 개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포토샵을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갈 때 이게 뭔 소리냐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면 디퓨즈 맵이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까 민자 형태에서
다시 한번 어사인 눌러봅니다. 자, 그래서 저 랜드를 걸어볼게. 랜드를 걸어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갔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한 처리만 갖고도 거의 뭐 70~80% 이상 끝났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현재 디퓨즈 맵에다가, 그죠? 원래 있던 텍스 디퓨즈 맵에다가 지금 요런 피부 질감을 셀룰러라고 했던 원래 있던 맥스의 표피 질감으로 어떻게요? 제가 살짝 입혔죠. 바뀌었잖아 지금, 그죠? 아까는 전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채널과 함께 표피를 교묘하게 질감을 엮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 고퀄리티의 어떤 그런 질감들이라든가 어떤 느낌들을 만들 때는 이게 지금 거의 뭐 필수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예. 네, 자, 그저 마저 한두 개만 더 하고 이제 중요한 거 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자, 그럼 아까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스페큘럼 앱을 좀 쓰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닥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근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스페큘럼 앱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아니면 밑에서 할 수도 있어요. 네,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있는 스페큘럼 앱에 현재 지금 없죠. 제공된 게. 자, 그래서 요 스페큘럼 앱을 적용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단발로 들어갑니다. 하나로. 멀티로 들어가는 게 컴포지터는 아니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 비트맵 클릭한 다음에 아까 다 제가 보여드렸죠? 확인했죠? 여기 스파큘러라고 되어 있는 거. 흰색 밝은 쪽에 해당되는 명암만 뺀 거. 예, 이거를 선택을 해서 오픈. 자, 그러나서 다시 페어런트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M으로 되어 있는 게 머터리얼이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게 맵이 적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대로 놓으면 거의 변화가 없을걸요? Shift Q 눌러볼게요, 제가. 좀 렌더링이 빨리 되니까, 이거는. 필요 없잖아. 뭐, 아까랑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끌게, 그냥. 왜냐면 이유는, 자, 스페큘라 맵은 뭐에 적용에 영향을 받냐면 당연히 수치가 없잖아, 지금 현재. 이 밑에 보시면 스페큘라 레벨이 0이야. 근데 맵을 줘봐야 이거 뭐 0인데, 뭐, 그죠? 예, 그래서 스페큘라 맵은 이 수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올려볼게요. 좀 많이 올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8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 맥스에서 보면 80까지 올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밝아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스페큘라 맵은 밝은 쪽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 뜻이죠. 거기에 맵을 갖다 때려 넣은 겁니다. 이게. 뭐 사실 요 맵을 안 넣어도 밝게는 돼요. 근데 그 질감 처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맵을 갖다 때려 넣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Shift키 눌러볼게요. 예. 그냥 밝아가지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차이가 나긴 하는 거죠. 자, 이제 스페큘럼 맵을 하면 이런 앞에 이제 이 경계 부위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예, 밝은 부분들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일단 그래서 좀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이게 좀 복사를 할까 그랬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요. 아, 이거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은 클론 렌더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놔. 이게 사람 방향 두 개 되어 있죠? 그럼 얘가 복사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 딱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딱 해놓고, 요건 실제 렌더링 걸 거죠? 그럼 얘 끄고, 다시 한번 그럼 스파클라 맵을 끈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 그럼 요걸 아예 없애버릴게요, 그죠? 아예 없앨게요. 요거를 클리어.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얘도 0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였죠? 요 상태로 한번 렌더링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볼게. 그럼 이제 차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Shift Q. 놓고 Shift Q 해서 렌더링 다시 걸어볼게. 그럼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나네. 그죠? 많이 차이 나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세요. 눈 완전히 차이 나죠? 눈이 얘는 완전 죽어버렸죠? 이 눈 반짝반짝 하잖아. 그죠? 그리고 요런 밝은 부분 보세요, 여기. 쇠. 쇠의 밝은 부분이 여기 빠딱빠딱한데 얘는 완전 죽어버렸어. 그죠? 그리고 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질감들이 다 죽었어, 여기. 얘는 다 살아나잖아, 지금.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 스페큘라 맵이 이런 어떤 그런 강철, 스틸, 그 다음에 뭐 눈, 뭐 하여튼 이렇게 빠딱빠딱한 거에는 안 쓰면 다 죽어, 이렇게. 퀄리티가 확 차이가 나잖아, 그죠? 이렇게. 그죠? 이런 차이가 보이게 된다. 이 스페큘라 맵 쓴 거, 안 쓴 거. 표피에도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뭐 이런 스틸 느낌도 한번 더할 나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 스페큘럼 맵을 쓰시는 것과 안 쓰신 거는 고퀄리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더 리얼한 느낌을 만들 때는 스페큘럼 맵이 거의 필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큘라 맵은 써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AO 맵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AO 맵, 스페큘라 맵, 그 다음에 디퓨전 맵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리고 그 외에는 것들은 뭐 이미지분이 뭐 일루진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높이값 뭐 헤이트 맵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부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는 거의 필수로 쓰시는 것이 요즘 추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노멀 맵이 또 이제 입체감을 줘야 되니까 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노멀 맵 주는가 안 주는 거 차이를 좀 보게. 자, 여기다 이제 노멀 맵을 줘보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노멀 맵이 중요하니까. 노멀 맵은 여기 없어요? 노멀 맵은 여기 추가하는 데 없습니다. 노멀 맵은 어디 추가하느냐? 자, 이 맵을 클릭하시면 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얘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 펌프. 그죠? 예, 펌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펌프를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펌프. 자, 펌프를 체크하고 100까지 올릴게, 그냥. 자, 100까지 올리고, 아까 펌프는 이미 노멀 맵이 여기 축출되어 있잖아요. 노멀 맵을 이 펌프에다가 연결하는 거야, 맥스에서는. 자, 넌 해서, 비트맵, 클릭, 그 다음에 얘 노멀스를 클릭을 해서 오픈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go to parent로 위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펌프, 디퓨즈, 그 다음에 스페큘러 맵은 아까 여기 위에 아까, 이렇게 보시면, 집어넣은 거 여기 보시면 요로 아유 내리기 힘들다 그죠?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어디가 쓰고 안 보이네. 아 밑에 내려갔군요. 아, 여기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아 스페클러 내가 지웠구나. 스페클러 다시 넣을게요. 아, 스페클러 다시 넣겠습니다. 제가 지워버렸네 아까. 스페클러까지 다시 넣을게요. 스페클러 집어넣고 그죠? 비교하느라 제가 아까 지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스페큘러는 60으로 여기 아까 아니 80으로 했지 80까지 제가 올렸고 이렇게 예.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페큘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째 집어넣은 거야. 요 세 개만 해보려고 하니까 맵 범프 이렇게 노멀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자 다 집어넣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사인 해주시고 요거 어사인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예. 그럼 Shift Q 조금 시간 걸릴 겁니다. 이거는 세 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 지금 다 때려넣었어요. 노멀맵까지 때려넣었습니다. 그거랑 아까 아, 원래 있던 그거 어디 갔냐 어? 렌더한 거 없었나? 잠시만 아 복제를 안 해놨구나 내가. 하하 미치겠다. 자 근데 어쨌든 아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질감 없었어요. 지금 보세요. 이 PB 디테일 질감 봐봐. 여기. 질감 처리가 빡빡 나잖아. 피부에 그 잔주름이 다 생겼어요. 이게 지금 쫙쫙쫙쫙.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또 질감이 리얼함이 또 틀려. 그러니까 노멀 맵을 쓰는 거와 안 쓰는 거는 고퀄리티의 차이는 뭐 거의 뭐 하늘과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만들려면 노멀 맵을 추출해서 여기다 입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이 폴리곤을 하지 않고도 이런 디테일함을 살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넣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외에 나머지는 뭐 부가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자, 마지막, 여기 지팡이 쪽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지팡이가, 특히 이제 이쪽에서 보면 좀 그렇고, Alt W 눌러가지고, 이쪽 카메라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자, Shift Q 눌러볼게요. 이게 어두워야 돼, 이게. 그래서 조명을 어둡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 좀 이 밝은 부분에 대한 거 좀 강조시키려고 일부러 지금 조명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쪽만 지금 조명을 제가 밝게 하고 여기 지팡이가 지금 불이 안 나오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그죠? 이거 불나게 해볼게. 그러니까 불나게 하려면 이때 이미시브가 필요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가장 밝은 쪽만 따로 빼는 거예요. 예. 그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이미시브 맵인데 자 그걸 좀 어떻게 집어넣냐면 맵을 잠깐 보시면. 이미시브 맵은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 시간 걸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불나는 부분 불이 강하게 나는 부분만 빛이 강하게 비치는 부분만 따로 색깔을 이렇게 뭐 노란색이나 뭐 흰색이나 하여튼 색깔을 강하게 좀 쳐서 그것만 맵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요렇게 딱 된 거를 자 이미시브 맵에다가 한번 때려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럼 맥스에서는
이미스 맵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자, 여기도 다시 이렇게 하고, 됐죠? 자, M. 머터리얼에다 집어넣어야죠. 추가해서.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추가하는 게 요거죠. 뭐, 새로 만들기보단 그냥 추가하는 거지. 자, 여기다 한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입니다.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이미시브 맵 같은 거 집어넣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맵.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요거, 이미시브 선택. 그 다음에 기본값 놓고, 그러면 여기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에 100으로 때렸어요. 아마 100 이상 되나? 이게? 안 될걸? 100 이상은 수치가 없어요. 최대요. 최대까지 다 끌어올렸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얘는 복사를 떠놓고, 제가 아까 복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못했으니까, 이거 다시 끈 상태에서 요건 좀 냅두고, 렌더링 한번 다시 한번, 요쪽, 카메라 뷰 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자, Shift Q. 시간 걸리니까 잠깐 걸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셀프 일루미션에 이미시브를 집어넣은 것과 안 집어넣은 것과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어디 보셔야 돼? 지팡이 쪽. 여기. 얘 죽었죠? 얘 지금 살아나잖아. 불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가방 있는 부분 여기도 좀 불이 좀 살아나고 여기 살아나고 얘 죽어 있고. 그죠? 같은 조명빨인데. 그래서 이게 이미시브를 이용해서 셀프 일루미션. 맥스에선 셀프 일루미션이 바로 이미시브를 쓰는 방법이고요. 거기만 따로 맵을 처리를 해서 강하게 이렇게 불빛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갖다 맵으로 갖다가 연결시켜 주시는 방법이 되겠다고요. 예. 아까 했던 요거. 유사진이요. 그래서 내가 불날 부분, 광선처럼 날 부분. 이게 SF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불이 쫙 나는 거, 뭐 눈에서 불 나간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뭐 저기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야 이거 심장 거기에서 불 나간다던가 뭐 불빛이 쫙 비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미시브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강하게 때려버리는 거야. 그죠? 그걸 갖다가 물리적 기반에 예를 들면 PBR 기반으로 렌더링 때리면 그게 진짜 같이 나오는 거야. 쫙 이렇게 퍼지면서. 그렇게 해서 표현되는 게, 예, 요 이미시브에 대한 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정도 하시면 거의 끝났어.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퀄리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맥스에서는 한 4개 정도의 맵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디퓨즈 컬러 맵, 그 다음에 컴포지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밝은 쪽 스펙쿨라. 그 다음에 아주 그 빛을 발하는 부분, 광채 나는 부분에 이미시브, 그 다음에 그게 거기서는 셀프 일루미션이라고, 그 다음에 입체처럼 고퀄리티의 질감을 표현하면서 돌출시키는 방법이 범프 노멀 맵이 되는 겁니다. 예, 일단 그 정도 여러분들이 맥스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네. 일단은 기본 설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